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아멘. 아멘. 제가 83년 11월 독일에 유학을 가서 최초로 초청을 받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독일의 태권도를 보고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독일 전 나라가 모두가 다 놀랄 만큼 엄청난 일을 하신 이름은 제가 되지 않고 최 회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요. 저는 사실 태권도를 잘 모르거든요. 그저 군에 있을 때 조금 한 거 외에는 잘 모르는데 83년도는 유럽에서 한국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이라고 하면 독일에서 다 알 만큼 태권도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분이 가서 처음에는 도장 하나를 이렇게 세웠었는데 독일의 가장 큰 중요한 도시 32개의 도시에 관장 그 태권도장을 하나씩 세우게 돼서 국위를 선양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독일의 어마어마하게 신문에 발표가 됐고 또 내무부 장관까지도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태권도 도장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을 알리게 되고 한국의 태권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설 경찰을 은행에서 주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설 경찰을 태권도 도장에서 거기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사설 경찰을 배출해서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사설 경찰 두 중대를 중동으로 보내게 돼요. 근데 두 중대가 중동으로 가서 온갖 다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이게 독일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돼서 내무부 장관도 경질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보니까 우리 학교에 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요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일본어를 조금 배워가지고 우리는 일본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한국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태권도는 알아요. 한국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차범은 알아요. 차범근은 알아요. 그만큼 스포츠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이사장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갖다 보니까 마음을 주셔서 스포츠와 함께 복음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이거야말로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가장 좋은 길이다, 도구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 스포츠 선교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선교회가, 제가 선교회 조금 KWMA도 법인 이사로 되어 있고 미국의 킴넷도 제가 상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동향을 조금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선교가 지금 여리고 성벽만큼이나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리고 성벽이 어떤 성벽이었을까?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지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릴 만한 어떤 조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갖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여리고 성벽은 평지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언덕, 그것도 절벽 같은 언덕 위에 석벽으로 3 내지 4m 높이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런데 이 성벽은 어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에 점령군이 온다면 문만 닫으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문이 굳게 닫혔다 하는 말은, 전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와도 문만 닫으면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성지 골짜기라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리고성 안에는 이미 오아시스라고 하는 물이 풍요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산지 골짜기라 쓰여져 있습니다. 걔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만 닫고 있으면 주변에 전쟁하러 왔다가 포기하고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서 저희들이 음식을 거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절벽 같은 성벽에서 며칠만 지나고 나면 포기하고 다 돌아가는 성벽이었습니다. 이게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군대, 오늘 이런 군대 같은 선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선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 선교가 그만큼 이제 장벽이 너무 두꺼운 장벽인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군대, 이 군대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습니다. 어떤 군대가 와도 닫혀놓으면 끝이 납니다. 닫혔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죄송하지만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손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 다시 한번 하시는데, 세계 스포츠 선교회에, 세계 스포츠 선교회에 온 세상을 넘겨주었다. 아멘이신가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성벽 앞에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와 같은 군대 선교회는 첫째가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 유강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와서도 집회도 하셨는데 오직 말씀과 성령밖에는 전하시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을 오늘 이 세상에서 찾기가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에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손에 맡겼다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 반드시 돈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선교회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믿음보다는 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믿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선교회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손을 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꼭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어떤 곳에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로 56절까지 야이로의 딸이 거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거반 죽어가고 있을 때 회당장인 야이로가 못한 일이 뭐 있겠어요? 별일을 다 했겠지만 그 딸은 거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두의 혈류증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거만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인데 이 혈류증 환자를 만나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거기서 또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결국은 집에 도착했을 때 보니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그 집 앞으로 오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이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죽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아멘. 내가 구원을 이룬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들었습니다. 왠고 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한없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절망이 있었냐면 나라에 대한 절망이 너무 컸습니다. 나라에 대한 절망.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없이 정치를 하고 있을까? 어디를 가봐도 내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안 보이니까 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대한 소망밖에 거기만 없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있어서 압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제는 점점 문을 닫아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음 세대가 전혀 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돈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음 세대에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투자하면 된다, 투자하면 된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절망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죽어가고 있구나, 교회가 죽어가고 있구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딸을 주셨습니다. 그 세 딸이 바로 첫째 딸의 민족이입니다. 민족이가 거반 죽어간다. 두 번째 딸이 성전이입니다. 성전이 거반 죽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 딸은 다음입니다. 다음 세대가 거반 죽어간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지금껏 매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내가 구원한다. 저는 유럽 교회들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거 예측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기대합니다. 다 죽어야, 죽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 나는 이 선교회가 가면 갈수록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결국은 저들은 두 손 다 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스포츠 선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과 그리고 지구촌을 내 손에 넘겼다. 내 손에 넘겼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이것을 꼭 붙잡는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게 가장 진한 말씀인가요? 그 어마어마한 성벽인데 그게 가장 진한 말씀인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회째는 너희가 일곱 바퀴를 돌으라. 왜 하나님께서는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가서는 일곱 바퀴를 돌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여호수아의 군대의 무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했더라. 그런데요, 제가 더 은혜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일곱 바퀴를 돌라고 했을까? 사실 여리고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바퀴를 천천히 돌으면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왜 전체 둘레의 길이가 4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바퀴를 하루에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러한 여리고성입니다. 한 바퀴만 돌아라.
아,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믿지 못해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곱 바퀴도 돌아도 돌 수 있는 여리고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 넉넉하게 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한 바퀴도 하루가 아니라 1년 걸리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괴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한 바퀴는 우리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돌 수 있는 순종입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오늘 할 순종, 그것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일곱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치구촌에 이루어지는 것밖에 우리의 다른 목표가 없잖아요. 이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우리 각 이사님은 이사님들 모두 오늘 임명을 받는 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 목사야, 너는 단 10분만이라도 세계 스포츠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내게 그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날그날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포츠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여호수아 군대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 같은 선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매 순간 안 돼. 대표회장 쳐다봐도 그 사람 별 수 없어. 안 돼. 우리 이사진을 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내가 구원한다. 너에게 반드시 온 지구촌을 넘겼다. 이것을 우리 믿고 갑시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이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경비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돈 가지고 일하실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삼성의 회장을 평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여호수아 군대가 되는 우리 선교회가 되셔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에 이루어가는 세계 스포츠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선교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 세계 스포츠 선교회가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서 어려운 이때 여리고 성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 일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믿음을 갖고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반드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온 지구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이사장님이야 모든 이사님들과 이 세계 스포츠를 섬기고 있는 모든 식구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단법인 세계 스포츠 선교회와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